영화배우 마동석이 주연을 맡은 영화 범죄도시 4편이 개봉 첫날 시리즈 최고 오프닝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일 신기록 대행진입니다. 영화 범죄도시4가 2024년 개봉 영화사상 최고 흥행 속도를 기록하며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범죄도시 1편이 688만, 2편이 1269만, 3편이 1068만 관객을 기록하며 흥행에 대성공했던 것처럼 범죄도시 4편 역시 1000만 관객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최대 이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범죄도시 4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입장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범죄도시 4가 세운 여러 기록들과 인기 이유, 그리고 흥행 예측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계속 시리즈를 만들고 싶었던 게 제 범죄도시의 하나의 꿈이고 목표였는데. 영화 범죄도시4는 개봉 전부터 흥행 중인 지금까지 최초, 최고, 최대라는 수식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우선 지난 2월 시리즈 최초로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스페셜 갈라 부분에 초청됐습니다. 또 전 세계 164개국에서 선판매됐는데요. 이는 시리즈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영화는 국내 개봉 전 사전 예매량만 83만 장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예매량이라는 진 기록도 세웠습니다. 개봉 이후에는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최단 기간 흥행이라는 진 기록도 세웠는데요. 영화의 이러한 인기는 무엇보다 아는 맛이 주는 익숙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원한 액션으로 빌런에 맞서는 마석독 캐릭터의 거침없는 활약은 그 자체로 관객에게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명확한 권선징악과 선명한 인과응보로 대표되는 마석도의 주먹이 통쾌함을 안기는 것이죠. 특히 끊임없이 쏟아지는 묵직한 맨주먹 액션과 스크린을 뚫고 전해지는 듯한 타격감은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날려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잡고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범죄도시 하면 빠질 수 없는 빌런 역시 4편에서 최대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019년 영화 악인전을 통해 형사와 깡패로 한 차례 호흡을 맞췄던 김무열과 마동석은 이번에 정반대의 위치에 섰습니다. 특히 김무열은 두려움을 모르는 특수부대 출신 용병으로 시리즈 사상 최강의 힘을 보여줍니다. 간결하지만 빠른 움직임으로 칼을 이용해 근접거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은 잔인무도함 그 자체인데요. 범죄도시 역대 빌런 중 가장 과묵하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표정을 숨긴 것 역시 굉장히 서늘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앞선 시리즈 빌런인 윤계상, 손석구, 이준혁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흥행 성적에 대해서도 예측이 분분한데요. 현재 극장가 내에서 뚜렷한 경쟁작이 없는 것이 범죄도시 4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쿵푸 팬덤 4를 비롯해 할리우드 대작인 스턴트맨, 혹성 탈출의 새로운 시리즈가 베일을 벗었는데요. 흥행에 불이 붙은 범죄도시 4의 독주를 막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시사회 직후에도 영화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는 맛이 주는 즐거움과 기시감이 주는 뻔한 맛이라는 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호불호가 나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범죄도시4가 오락영화와 대중영화가 주는 장점과 미덕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시리즈 역시 관객의 선택을 받아 1000만 관객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범죄도시는 한국 영화사상 시리즈 최초로 트리플 1000만이라는 진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범죄도시 1편과 2편에 등장해서 큰 웃음을 선사했던 장희수는 앞서 3편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었는데요. 3편 말미 쿠키 영상에 등장해서 시리즈의 감초이자 히든카드 역할을 예고했던 장희수는 그 기대했던 만큼이나 다시 돌아와서 4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큰 재미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마석도와 기가 막힌 티키타카는 물론이고 적재적소의 캐릭터가 활용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마동석의 사이드킥처럼 활약하며 FDA로 굉장한 활약을 펼치죠. 이제 장이수는 그저 씬스틸러가 아니라 든든한 조연으로 자리 잡은 듯 범죄도시4의 흥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역이자 제작자인 마동석 배우는 이번 범죄도시 4편은 물론이고 앞선 3편 때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제 얼굴을 가릴 만큼 거대한 주먹과 정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풍채는 마석도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영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은 매 인터뷰마다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마동석 배우는 늘 영화는 관객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매 시리즈가 과감하게 변신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4편 역시 하루에 12시간씩 6회에서 7회에 걸쳐 대본을 직접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액션과 스토리 모두 탄탄한 범죄도시4를 보면 그가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동석 배우는 현재 범죄도시 시리즈를 8편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 2, 3, 4편이 1부에 해당한다면 5, 6, 7, 8편은 2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부에 들어서는 더욱 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소재 등이 등장한다고 말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영화는 본인 인생의 전부라는 그의 노력이 다시 한번 천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한 시리즈가 이어질지 관객이자 기자로서 굉장히 기대됩니다.